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두 번째 시스템 구축 방안 2, 시스템 납품 내역 및 기능 목록, 시스템 납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에 필요한 시스템, 여러 시스템이 들어가죠. 그걸 목록화합니다. 목록화하고 납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에 들어간 시스템이 뭐 10가지입니다. 10가지 리스트하고 거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, 사야 될 부분 해서 정리를 하고 뭐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하면은 외주, 아웃소싱.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SI 업체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약합니다. 어플리케이션이 약하면 컨소시엄으로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붙어서 같이 참여한다. 그래서 그 납품 리스트에 참여 업체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.